나흘 동안 매일 여행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진군의 가족. 집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돌아다녀서 녹초가 됐다면서 이상하게 자꾸 나가게 된다면서 의아해하죠. 그때 진군은 이제 좀 쉬려고 하는 부모님한테 내일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간다며 질색하는 부모님한테 전부터 정해져 있던 거라고 말하는 진구. 친구가 그렇게 말한 건 이 도구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든 이 일기장에 적어놓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지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되겠지?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사탕이 내린다고 적는 친구. 하지만 밖에선 거짓말처럼 정말로 사탕이 비처럼 내리고 있죠. 친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면서 도라에몽을 찾는데요. 비행기의 문이 부서지면서 사탕이 쏟아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죠.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이 일기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친구는 하늘에서 사탕이 내린 건 이 일기장 때문이라고 비시리에게 자랑하고, 비시리는 일기장을 뺏어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쓰는데 노진구는 통통이한테 맞고 이슬이에게 목이 졸린 뒤에 사자한테 잡아먹힌다고 적었습니다. 비시리는 설마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 뒤로 정말 퉁퉁이한테 맞고 벌레 때문에 놀란 이슬이에게 목이 졸리게 되죠. 그리고 사자가 동물원에서 도망쳤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지만 한번 적은 건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까이고 도라에몽한테 하소연하는 진구.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화풀이하는 것 같다며 우울해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무기력한 진구를 보며 할 수 없이 도구를 꺼내는데 이 도구는 화가 난 사람 입에 가져다 대고 워워 하고 소리를 내면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라도 진정하게 만드는 도구인데요. 진구는 워워봉만 믿고 밖으로 나갔다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퉁퉁이를 만나고 뜬금없이 진구에게 시비 걸면서 때리려고 하는 퉁퉁이. 하지만 진구가 퉁퉁이 입에 도구를 대고 워워 하자 퉁퉁이는 화가 풀리죠. 그 뒤로 진구는 퉁퉁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퉁퉁이가 화를 낼 때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이들 만화책 뺏으려고 할 때도 비시리에게 시비를 걸 때에도 도구를 사용해서 비시리를 구해주죠. 그 후 비시리는 은혜도 모르고 이 도구를 빼앗는데요. 돌려달라고 화내는 진구에게 사용해서 이 도구를 완전히 가로채는데 성공합니다. 그 뒤로 퉁퉁이를 쫓아다니며 깐족거려서 일부러 화를 돋군 다음에 계속 도구를 사용하면서 퉁퉁이를 농락하죠. 그리고 진구에게 이 사실을 들은 도라에몽은 매우 놀랐는데요. 이건 마음속의 화를 눌러서 억지로 참게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도라에몽. 계속해서 화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한 번에 폭발해버릴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정말 물리적인 폭발이라는 거죠. 진구와 도라에몽은 퉁퉁이를 찾아서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깐족되는 비시리 때문에 결국은 정말로 폭발하고 마는데요. 결국 비시리는 겨우 목숨만 건지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폭발 때문에 한쪽 눈도 없어져 버린 것 같네요. 야구 연습하러 가자고 하는 비시리와 퉁퉁이. 하지만 진구는 이렇게 더운 날 야구하면 뛰다가 쓰러질 거라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때 도라에몽이 진구를 위해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도구에 나와있는 0724는 지금 날짜인 7월 24일이라고 하고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바꾸면 그 날짜로 바뀐다고 하죠. 2월 3일로 바뀌면서 진구는 갑자기 서늘함을 느끼는데요. 즉시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 진구는 2월에 무슨 야구를 하냐며 퉁퉁이와 비시리를 놀려주죠.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이왕이면 12월 25일이 좋겠다며 날짜를 바꾸고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아냅니다. 그 후 이슬인의 집에 놀러 갔는데 기운이 없어 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구. 이슬이는 오늘 수영장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돼서 속상하다고 하죠. 진구는 잠깐만 있어보라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여름인 8월 25일로 바꿔버리죠. 그 뒤로도 집에 놀러온 삼촌을 발견하고는 세뱃돈을 받고 싶어서 1월 1일로 바꿔버리는 등 도구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세뱃돈을 잔뜩 받은 진구는 또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멈추지 않고 어딘가 이상이 생긴 듯한 도구,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엄청난 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큰일 났다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도라에몽, 그리고 친구가 도구를 함부로 써서 벌어진 일인 걸 알고 설명해주는데 이 도구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마음대로 돌려서 계절을 바꾼다고 하죠. 이 도구를 맘대로 쓰는 건 돌고 있는 팽이에 회전축을 건드는 것과 같다면서 축을 건드리면 팽이가 멈추는 것처럼 지구도 멈춘다고 하죠. 자전이 멈춘 지구는 공전 주기에도 이상이 생겨서 지구는 태양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서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요. 밖을 보니 정말로 태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선 이미 지구 최후의 날이라며 세계 멸망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도라에몽은 우리 가족이라도 먼저 살자며 우주 구명보트로 탈출하자고 하는데요. 이슬이를 두고 갈 수 없다면서 이슬인의 집으로 향하는 진구. 도라에몽과 가족이 진구를 애타게 부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슬이 집으로 왔지만 이슬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슬이를 찾으려고 온 마을을 찾아서 헤매지만 호수는 물이 다 증발해서 말라버렸고 도시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태양은 코앞까지 와서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진구는 이슬이 찾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탄 우주 구명보트가 지구를 탈출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죠. 진구는 자신만 두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 보지만 이미 늦었는데 진구는 도라에몽도 없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